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하원을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거대한 리스크가 하나 해소가 됐다는데도 오늘 우리 시장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아마 그래도 이분들과 함께라면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의 첫날 코스피는 보합, 또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씩 좀 들어보죠. 네, 뭐 시장이 이제 5월 달에 잘 마감을 했죠. 네, 마감을 했었는데 6월의 첫 거래일 미국이 어저께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약간 막판 후반에 보여줬던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 사실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부로 패드워치 사이트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바뀌는 그 확률에 우리가 무슨 어떤 비중을 두기가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6월에 시작하는 관점에서 보름 정도 지나고 발표될 미국의 금리 발표가 큰 이벤트가 될 겁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하원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뭐 하원이 어차피 보게 되면 공화당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원은 거의 절차상으로 바로 진행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 장이 오늘 열렸는데 약간 특이점은 뭐였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피 쪽에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이닉스는 조금 뭐 강보합종들을 마감했는데 제가 오늘 조금 본 것은 과연 코스닥 증시가 그동안 지난주에 코스피에 대해서 조금 밀렸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탄력성이 둔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네. 오늘 엔터주라든지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기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또 많은 종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또 한쪽이 뭐 치수만 올라가도 별로 재미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골고루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6월장의 출발선도 좀 할만하다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들어오는 게 멋진 건가? 5월 달에는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그냥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저항선 근처에 와 있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이슈가 터졌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저항선에 와 있는 모습이라서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면 주가는 뭐 빠지기는 나름이죠. 빠지는 부분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와서 시장이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시장이 올랐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결과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혼란 속에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이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 부분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보면은 부동산도 미국이 지금 턴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자산의 가격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되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금리를 또 올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최근에 왔던 PCE 지수,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일단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니면은 이직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네. 시장이 침체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시장이 이만큼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드라이빙 시즌에 지금 시장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주는 게 필요한데 유가는 또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죠. 네. 물론 여기에 러시아라든지 하는 부분에 여러 부분을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이 호황이냐 이쪽으로 보면 호황이라서 이제 금리를 좀 건드려야 될 것 같고 이쪽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불황이 좀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놔둬도 될 것 같고 하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최근에 시장이 주도주가 좀 많이 올랐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최근에 유튜브 통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그거 치고는 굉장히 잘 버텼다. 잘 버텼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하루 잘 버텼으니까 6월 말까지 저도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오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6월에 들어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저는 뭐 비슷한데요. 다들 뭐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6월 달 장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모습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보려고 좀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는 다음 주에 있는 동시만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입각해서 시장을 본다면 시장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선물 매도세를 보일 때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그날의 이제 선물의 미결제 약정의 흐름 이런 것들을 5월 달부터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사실 이제 6월 동시 만기도 동시 만기지만 그 다음 흐름에 있어서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보는 게 지금 전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보시면 CME 패드워치가 하루 만에 뒤바뀌면서 미증시도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 급등을 한 자리에서 조금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 개파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소위 기술적으로 볼린저 상단을 뚫고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과열스럽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지난 간밤에 엔비디아처럼 일정 부분은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또 그 타이밍에 맞물렸었단 말이죠. 그 밑배경을 보고 오늘 우리 시장을 본다면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오히려 지금은 글쎄 이제 동시만기도 한 4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전 요 사이에 눌려주는 구간은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아까 그 유가 얘기하시면서 유가 떨어진 이유로 러시아를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중국의 경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사실 중국 산업 생산이 그다지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부분은 유가를 올리는 부분보다는 유가를 조금 떨어뜨리는 부분의 효과가 일단 있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OPEC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서 아니면 미국에다가도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50만 배럴 정도씩 이제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네. 올해는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놔놓고 감축을 안 한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이고 있어서 유가의 하락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지금 시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셨군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옐런이 말한 기한을 딱 하루 앞두고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된 건데 이제 주말에 이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여긴 뭐 당연히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제는 절차상으로 놓고 보면 사실 하원의 고비를 넘겼다는 건 90% 이상이 넘어간 거고요. 상원은 이제 뭐 바로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빨리 상원에서 빨리 통과시키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네. 마지막 결정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시그니처 서명만 하고 나면 지나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내용 자체가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 자체가 호재냐고 묻는다면 네. 호재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재정 집행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근데 악재가 거쳤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악재라는 건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거죠. 뭐 왜냐하면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피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용 등급에 그를 약간 안전 스테이블에서 부족한 네. 보호 관찰 대상으로 좀 체크했지 않습니까? 관찰 네.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이슈 자체는 어떤 뭐 강력한 재료라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추계 관심사가 부채 한도라는 미국 디폴트라는 어떤 그 초점에서 약간 다시 이제 뭐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아까 제가 뭐 여담 삼아서 패드워치를 이제 URL을 아예 절개체크해서 빼겠다 이거 할 정도로 지금 하루 만에 말 한마디에 지금 미국이 6월 14일 날 금리를 올릴지 말지 네. 그리고 이제 당장 또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내일 이벤트가 남아있단 말이죠. 미국의 5월 고용 동향. 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월 고용 동향 그거 신경 안 쓰고 갈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연준 의원들의 블랙아웃이 들어가기 아까 박우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블랙아웃이 우리나라 만기 전주랑 거의 겹치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뭐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이 호재냐 악재냐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들어가기 전에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먼저 이제 카드를 꺼냈죠. 돈 쓰는 거 좀 많이 줄여라.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타결해 주겠다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그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카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였는데 아시다시피 공화당 그 민주당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자체는 IRA 부분에 돈을 많이 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IRA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의료 수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깎이면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에 선거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지금 타결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테슬라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네. 이 얘기 자체는 이 타결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좀 체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에너지 부분에서는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미국은 풍력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은 세아 제강지주라든지 하는 미국 쪽에서 이제 철강사들이 있는 회사들은 향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악재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채 한도를 이제 높였잖아요. 네. 그럼 부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높이겠다는 거죠. 네. 높인다는 얘기는 국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더 찍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미국의 국채는 누가 사주죠? 예전에는 중국에서 많이 사줬는데
요즘은 이 부채가 어떻게, 국채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슈가 향후에는 나타날 가능성도 일단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시그널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냥 타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시기보다는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업종분들은 방금 그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시고 악재 부분은 미국의 국채 안정성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뉴스의 어떤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준혁 대표님이 또 중국 통이시니까 그거 한번 계속 여쭤볼까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요즘 팔고 있다 그러던데. 예, 원래는 저는 한국 주식 잘하고요. 한국 주식을 유튜브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을 워낙 예. 또 잘 아신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최대 이제 채권국이었던 나라였는데 네. 예전에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지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골드를 굉장히 많이 샀고요. 아니면은 이 국채 부분을 팔아서 예전에 우리 얘기를 했었던 이제 실크로드 그 부분에 이제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국채 부분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최근에는 일본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그 순위 자체는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나라들은 뭘 했느냐. 달러를 사기보다는 요즘 금을 많이 사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측면에서 이 발행된 거를 중국이 안 사주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인데 예전에 네. 이제 일본의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서 일본 이제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고 미국채를 팔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이 달러 가지고 엔화를 사서 엔화를 좀 강세로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미국에서 일단 오케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국채가 조금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국채의 수급 자체가 좀 많이 위험해지면서 예전에 이제 그 달러 베이스 자체,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흔들리면 달러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예전 이번 1월 달이었나요? 그때 한번 리스크가 터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 부채 한도 협상에서 부채 한도를 높여주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수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 네.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릴 요인 자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들을 쭉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는 FOMC를 다들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이게 페드 워치의 전망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동결에 일단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충격이라기보다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 열어봤나? 뭐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너무 네. 하루 만에 바뀌니까 심지어 그것도 한 열흘 동안에 급격하게 바뀐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열흘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는 한데 뭐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 되게 민감하게 또 반응을 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동결 확률에서 이제 베이비스텝 확률로 옮겨가는 한 열흘간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에 또 의거해서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 열어놓고 보면 별거는 아닌 게 그 전에 보면 6월에 베이비스텝을 하고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5%대 이상을 올해는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컨센이었고 지금 급격하게 바뀐 것은 6월에 동결을 하고 그리고 7월에 오히려 베이비스텝을 하고 네, 그게 한 70% 되더라고요. 네, 그걸 또 한 달 정도 연장했다가 그다음 다시 연말쯤에 금리 인하를 해서 역시 5%대 이상 정도를 유지하겠다. 요거 뭐 한 달 먼저 하느냐 마느냐 지금 요거 정도의 움직임이지 큰 움직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리의 중요성은 결국 경기의 중요성보다는 올 한 해를 놓고 볼 때는 뒤처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미시장이 고점에서 저는 일부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보다 오히려 경기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금리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6월에 동결을 하고 7월에 올리든 6월에 올리든 간에 어쨌거나 인상을 한 번은 하겠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6월에? 둔감해지는 거죠. 이제 아까 박우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주일 단위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바뀌었다는 네. 거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는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베이지북에서 밝혔던 약간 금리 동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동향 보고서가 베이지북인데 베이지북에서 약간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좀
표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 물론 이제 연준 의원들이 베이지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복합적으로 고용도 볼 것이고 물가도 다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물가 지표만 보면 6월 달 다음 주 2주 후에는 금리 올리는 게 맞습니다. 네. PC 물가 지수도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꺾이는 속도가 둔하니까. 근데 시장의 관심이 이제 작년 5월, 6월 달만큼이나 미국이 여기서 만약 6월 달에 또 인상을 했을 경우에 네. 뭐 충격을 주느냐에 대한 이슈는 좀 아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이제 6월 FOMC에서는 다시 한번 1년에 3,6,9,12에서 점도표를 보이니까 지난 3월 달에 점도표의 상한선이 5.25%, 중간값이 5.1%였으니까 만약 여기서 6월 달에 금리를 25BP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미디언 레이트 같은 경우가 5.4로 올라간단 말이죠.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갑작스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돌고 돌아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우리가 이제 연준이 회의를 하면 할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미 시장은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뭘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그 지난번 4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달러화가 100 DXY 기준으로 네. 101 초반까지 갔다가 어느새 104.5까지 왔어요. 네. 물론 달러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불확실성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외환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달러 강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무조건 지금 이 상황에서 2주 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동결한다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 변동성은 좀 작은데 만약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그어봤습니다. 뭐 인상을 했을 경우에 인상한다면 25BP 인상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걸 7월로 넘어가는 이벤트로 보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제 동결을 하는구나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에너지는 조금 좋은 쪽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오늘 또 수출이 걱정을 좀 안기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5% 수출이 넘게 줄어서 지금 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래서 환율이 좀 잘 안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금리 아까 미국 얘기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놨더니 갑자기 네. 훅 넘어가서 그렇죠. 좀 넘어가야죠. 다음 예, 아쉬운 부분에 있습니다만 네. 제가 제 유튜브에서 나중에 한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출의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산업 동향 자체가 계속 산업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생각을 했던 부분은 중국이 일단은 위드 코로나를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이제 좀 1분기 부분에서는 좀 산업 생산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부터 시작해서는 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최우대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이러한 부분에서 산업 생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홍콩을 포함해서 일단 무역 비중 자체가 33%가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도 경제 자체는 살아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참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전보다 지금 36%나 수출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감산을 크게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참 안 붙는 것 같아요. 이 뭐 감산의 효과가 예, 뭐 뚝딱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관련돼서 이런 뉴스가 오늘 좀 나오기는 했지만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게 반도체나 이쪽이 감산 효과가 바로 지금 나타날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보면 반도체 대표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적은 오히려 최악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보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주식이 뭐 경기를 뭐 6개월에서 뭐 9개월 정도, 뭐 빠를 땐 3개월 이렇게 선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하는데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것과 이쪽 산업 자체가 아직 그 턴어라운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감산은 일단 했죠.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어떤 형태로 지금 볼지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보다는 당장 지금보다는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시장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조금씩 더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현재는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제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관련된 이제 섹터나 뭐 산업이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전형적인 수요 공급 곡선에서는 이제 감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단을 제어를 하는 거죠.
또 공급단을 제어를 해서 불황을 벗어나고 다시 호황이 되면 역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제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수요단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그러한 상황이라서 네. 조금 과거에 보던 그러한 단순하게 뭐 감산을 했는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뭐 내지는 이 효과가 좀 더뎌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수요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뭐 금일 SK하이닉스의 강세도 저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형태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강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경제가 중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은 뭐 수출 부분도 좀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또 중국 통이시니까 반도체가 이 회복되기 위해서 중국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디라고 보세요? 일단 뭐 방금 말씀을 해드린 대로 일단 중국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고 네, 수출해야 되는지 왜 중국이 회복이 더디냐는 거죠? 시장 안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총 세 가지 부분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수출이 살아나는 게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GDP 성장률이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인프라 투자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조금 그래도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소비 측면 자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중국 안에서는 다시금 코로나가 뭐 재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네.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주셨네요. 의외로 네. 답을. 네. 지금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거나 그 방향성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 대표님들께서 주가에는 그러면은 이 회복 속도가 좀 더디다면. 주가도 좀 속도도 좀 더디게 올라가는 겁니까? 업황 회복 속도가 더디다면? 근데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감산 효과라든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론으로 올라갔을까 생각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최근 5월 중하순 이후에 급등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효과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장을 멈추는 거 아닙니다. 반도체 라인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게 폐기체되기 때문에 추가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재고는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생산은 어느 정도 한 제가 보니까 1분기 재고량 기준을 봤더니 생산은 가동률이 한 3% 정도니까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근데 재고가 쌓인다는 말은 뭐냐면 회사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찍어내는 거하고 이게 이제 세트 업체가 찍어냈으니까 수요처가 이제 사가는 거고 출하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산은 3% 정도 가동률이 유지가 되는데 출하가 마이너스 20%니까 그걸 감사 계산하면 재고가 30%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재고는 아직까지 안 풀리는데 우리 강준 대표님한테 자꾸 중국 통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마셔야 돼. 네. 지금 중국 치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근데 하이닉스는 그런 거잖아요. 하이닉스 전체 매출이 우리가 보통 5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지수도 보고 항셍 지수도 보고 또 중국이 제가 그런 거 생각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부양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중국이 금리를 안 내린다는 건 못 내린 건다거든요. 내렸을 경우에 더 악화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재고의 논의라든지 뭐 바닥론 이런 것 자체는 네. 어느 정도 중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수요를 좀 봐야 되고 이게 3분기를 점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약간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치는 건데 실제적으로 미국이 늦어도 금리를 동결하는 속도가 갈 수 있는 게 3분기 정도가 되는 거고 뭐 7월에 인상한다고 해도 8월 달에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영국이 9월이 되는 거고 미국 기준으로 보통 하반기의 시작이 9월이에요. 뭐 우리가 말할 때 반도체 재고 이야기할 때 PC 부분도 있고 모바일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모바일 부분의 출발점이 또 3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업계에서 반도체 바닥론 재고론 3분기인데 실제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재고 증감 속도는 2개월 전부터 꺾였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주가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 로 데이터를 보고 하면은 반도체 매매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정리하게 되면 최근 삼성과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급등에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과 쏠림 자체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좀 별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통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AI 반도체 쪽은 지금 뭐 엔비디아 뭐 어제 주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좀 한물 좀
한풀 꺾인 건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꺾인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급단 부분에서의 어떤 지금 재고 조정의 완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원래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확 뜨일 때는 항상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볼게. 반도체 관련된 제품들은 대부분 하이엔드급 제품들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반도체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볼 때는 OECD 선행지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OECD 선행지수라고 안에 들어가 있는 유럽 국가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하는 쪽에서는 하이엔드급 제품을 사주기 때문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개수 자체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OECD 선행지수에 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어디 있죠? 일단 유럽에 있단 말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다시 좀 꺾이고 있어서 원래 5월달, 6월달, 7월달에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꺾이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5월, 6월달까지만 금리를 올리고 7월달부터는 안 올려도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이제 IMF라든지 여타 국제기구에서 유럽의 어떤 경기 성장률을 이제 전망을 할 때 여기는 계속 하락이 그래도 나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반도체 수요처가 되고 있는 유럽은 일단 살아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랑설에 일단 말은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연착륙이라든지 하는 부분 없이 경기가 그냥 랜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 어떤 그 수요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AI 같은 경우에는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지금 미국에서 자금을 이제 유통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회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 우리 AI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AI 한다 그러면 자금 AI 쪽에 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식으로 따져보면 유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근데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전체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중에서 그래픽카드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그 나머지 절반 부분이 뭘 차지한다? 블록체인 이쪽이 차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반 부분을 누가 차지하냐면 서버용이 차지를 해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매출 한 두 배 정도 일단은 높여서 잡으면서 했던 얘기가 서버용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AI가 들어가는 이 GPU가 들어가는 부분은 GPU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AI 반도체보다 굉장히 싸단 말이죠. 이 얘기 자체는 AI 반도체에 걸맞는 디램이 필요하다. 걸맞는 디램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조금 더 비싼 네. 예를 들어서 DDR4보다는 DDR5 관련된 이런 식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지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쪽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을 놓고 지금 반도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반도체 재고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가격보다는 방금 이제 박우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수요 측의 모멘텀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신 게 좋을 것 같고 기자님 한번 말시키고 난 다음에는 마이크를 빼뜨릴 수 없다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이게 있어요. 아니, 멈출 수도 있어요. 제가 제재를 네,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네. 제재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뭐가 있냐 이건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네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전쟁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생산하고자 하고 생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반도체가 제대로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로 보고 할 수 있죠? 검사 장비를 돌려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넥스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요즘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하창봉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반도체, 그 아까 얘기했던 경기 선행지수 안에서 아니면은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반도체 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중국 쪽에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아니면은 반도체 모듈화를 통해서 패키징하는 업체들 이런 식으로 좀 네. 제대로 구분하셔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통이시네요, 글로벌 통.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번 수출 그 데이터에서 또 상당히 좀 놀라웠던 게 네. 자동차 쪽이었습니다. 5월에도 또 엄청나게 팔린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자동차?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1분기 실적 시즌에 뭐 여러 이제 섹터를 거론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제일 눈에 띄었던 실적 호조 섹터 중에 하나가 요 자동차 부품 쪽이고요. 그리고 뭐 글쎄 뭐 건설 기계 이쪽도 실적이 꽤 괜찮았고 네. 엔터도 되게 실적이 괜찮았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 세 섹터를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앞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뭐 감산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나온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게 지금 자동차 쪽은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지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거꾸로 또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 며칠을 보면 현대차 기아 같은 거 조금씩 조정 주고 네.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여쭙고 싶었어요. 주가는 왜 이렇게 안 나가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뉴스나 기사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어떤 주가와 100% 연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주식하기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전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사실 지금과 같은 현상, 지금과 같이 실적이 좋은 것들이 앞서 이제 관련 섹터의 강세 배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시장은 우선순위를 좀 찾으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은 2차 전지였고 그 전에 AI였고 그 전에 로봇이었고 네. 그럼 지금 무엇이냐 이쪽을 보자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급 자체가 다른 섹터로 조금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섹터가 IT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네. 하창무 대표님도 좀 자동차 쪽에 관심들이 많으셨으니까 네. 왜 이렇게 주가가 안 나가느냐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식은 결과적으로는 공평한 싸움보다는 상대적 싸움입니다. 상대적 매력도 싸움. 그래서 5월에 조종선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의 어떤 많은 모멘텀이 부각된 거죠. 그런 상황 지금 빠진 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워낙 삼성전자나 반도체나 IT가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2,500개 정도 종목이 모든 종목이 급등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폭락을 해야 됩니다. 폭락을 하면 그게 동반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장이 슬금슬금 바닥 대비해서 지수가 20% 올라오게 되면 그렇다고 또 이제 강력하게 위쪽으로 쏘기에는 뭔가 재료가 부족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보이는 섹터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또 그 자금 일부를 빼서 또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최근 자동차가 조금 부진했는데 근데 정확히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나 모비스나 중대형 자동차는 부진했지만 중소형 개별차, 전기차 모멘텀은 여전히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어요. 그 말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관점에서 성장률이나 모멘텀 쪽으로 가는 거고 뭐 잘잘하게 이슈 나올 겁니다. 뭐 기아가 파업한다. 의례적으로 7, 8월 달에 현대 기아는 노조 이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워낙 IT가 강했다고 가는 거고 뭐 리콜 이야기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올 또 아침에 어제 기아 주주분들이 뭐 에어백 리콜한다 하다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리콜을 가지고 주가가 빠지려고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엔진에 대한 리콜 이슈가 나올 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현대 기아차 세타 엔진처럼 엔진에 관련된 리콜 이슈는 주가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데 네. 뭐 부속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에어백이라든지 뭐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을 갔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완성차의 약세는 상대적으로 반도체의 강세에 가려졌다. 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업황이 막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를 뛰어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엄청나게 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자동차를 뛰어들어가야 되느냐. 지금은 자동차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차가 우리 정말 옛날에 쓰던 이 전차가 이 키높이를 계속 맞춰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가 올라갔을 때는 반도체를 보는 게 맞았고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다음에 자동차를 보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큰 섹터에서는 그렇게 일단 하시고 작은 섹터는 아까 이제 하창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가는 애들도 많아요. 지금도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군들이 오늘도 뭐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눌리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올라가면 키 맞추기를 계속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짧게 해주시네요. 예, 박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다른 생각이라 저는 네. IT라고 보는 입장인지라 네. 물론 이제 큰 종목 뭐 현대차, 기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일단은 큰 수급을 가져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IT 섹터 자체가. 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IT라는 건 반도체 포함 이제 디스플레이까지도 사실은 포함하는 건데 이쪽에 아우를 수 있는 그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구조적으로. 그러한 쪽에 지금 어떤 이쪽이 기회를 잡았을 때 이게 그렇게 쉽게 꺾일 것이라는 판단이 저는 일단 들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원론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질 수가 있다. 어떤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감산도 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공급 측면에서의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주가는 그것을 먼저 반영한다라는 전통적인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접근이 지금 시장에서는 통용이 되다 보니까 보통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식에 멀티플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가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계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주가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약간 과열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IT에서 아우를 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소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소부장도 지금 보면 뭐 한미반도체나 몇몇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안 오른 종목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이 돌라면 아직도 안 오른 종목들 그러한 소부장까지 움직여야 이 사이클이 좀 끝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사이클은 뭐 이게 초입이냐 뭐 중간 정도 지났느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되니까 흥미진진해지는데 하 대표님의 판단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자동차인가요? 반도체인가요? 혼자 사시죠. 앵커님. 저요? 네. 근데 혼자 살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반찬을 네. 아, 둘 다 담아라? 예, 반찬을 이런 식사를 이렇게 피해 가실 수 없어요. 이렇게 피해 가실 수 없고. 네. 맨날 똑같은 김치찌개 하면 드시면 안 돼요. 아닌가요? 네. 왜?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면. 네.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CB도 갈 수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냐, 자동차냐 이렇게 하면 돈 벌기 힘든 장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돌려서 말해서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침체라는 이슈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쪽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많이 나온 이야기가 5월 달에 S&P 500 기업 중에서 7개 종목만 올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한국도 마찬가지. 제가 조금 전에 혼자 사실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라는 게 너무 단편하게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네. 때로는 된장찌개가 마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판을 많이 벌려놔야 되는데 그 판의 공통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아마 저는 올해 장의 가장 큰 힘, 그러니까 올해 많은 투자가분들이 힘들어하는 경기 침체라는데 왜 장이 올라갑니까? 미국 금리 올라가는데 왜 올라갑니까? 그에 대한 답을 지금 5개월 동안 한번 퍼즐을 한번 맞춰보시면 아닌 것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나쁘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섹터예요. 근데 그럴싸한 섹터들이에요. 로봇, AI, 반도체 전부 다. 근데 또 하나가 이 섹터들이 생각보다 잘 됐을 경우에 경기가 회복되고 수요가 됐을 때 남아오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도 그냥 현대차, 기아차의 북미 판매량의 동향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공장을 짓고 이런 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좀 돌려서 말하면 우리 박우신 대표님이 말씀도 맞는 거고 다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너무 앵커님을 좀 면박을 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그 요즘에는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반 짬뽕 잘 안 나옵니다. 뷔페식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황급히 정리를 하신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6월 첫날인 오늘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종목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제품 제조 기업이죠. 진영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 이 고기능성 플라스틱 시트를 연구하는 뭐 곳이라고 합니다. 따상까지는 못 갔지만은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장중에 변동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신규 상장주는 저는 그날 매매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만 좀 체크를 했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정신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종가가 끝났는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보진 않았지만 네.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주로 매매를 하진 않아도 어떤 특징을 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신규 상장을 딱 했을 때 보통 이제 동시효과 공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시효과 공략을 해서 일정 부분 단기 차익을 내고 나오는 이러한 전략을 이제 데이트레이더들이 많이 하는데 네. 요게 그 항상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 식상해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구간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IPO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IPO 기업들 주가가 꽤 괜찮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진영이라는 종목, 요 플라스틱 기업이라고 하는데 요 기업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요거는 약간 요쪽 IPO 단기 매매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번 달에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도 상장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와인 관련된 또 기업, 뭐 와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거는 흥행에 완전 참패를 한 또 기업입니다. 이게 경쟁률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네. 나라셀라라는 네, 게 나라셀라.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또 있고 네. 뭐 마녀공장인가요? 마녀공장. 네. 저는 사실 네.
그 화장품을 이렇게 애호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거 주변에 물어봤었거든요. 주변 아는 뭐 작가분, 스태프분들한테 네. 여쭤보니까 뭐 클렌징으로도 유명하고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대표가 공장. 전 스킨푸드 사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스킨푸드요? 네. 아, 그래서 또 어떤 그 PD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네. 그분 와이프께서 이제 이거 청약하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치열해서. 네, 이쪽이... 저도 못 잡았습니다. 아 이거 청약이요? 네. 제가 또 공모주에는 일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종목들이 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중에서는 마녀공장이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또 화장품도 보면 일부 ODM 업체들, OEM 업체들 내지는 이제 실적이 1분기 때도 잘 나온 화장품 기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또 자체적인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뭐 실리콘투나 이런 종목도 급등을 했듯이 이제 마녀고 그런 이제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좀 있다 보니까 마녀공장 탑티어 그룹이 탑티어 기업이 이렇게 딱 상장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또 관심을 크게 주는 게 아닌가 해서 네. 이 정도만 좀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녀공장 정도만 주목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IPO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좀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모양이에요? 아 회복되고 있죠. 근데 이 IPO 신규주는 투자 팁이 가서 뭐가 좀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약간 5월달, 6월달, 4월달, 5월달 접어들으면서 성장주라든지 이제 개별주들이 잘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신규 상장할 때도 어지간하면 뭐 상장할 때 뭐 따상까지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공모 시장에서 참패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규주가 보통 상장될 때 저도 뭐 첫날 매매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공모가보다 뜰까 말까를 예측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관 수요 예측을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반응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이 뭐 경쟁률이 좀 낮다든지 네. 회사에서 이제 공모가라고 이야기를 희망 공모가보다 낮게 공모가가 책정되면 의도적으로 보통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잠깐 움직이더라도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희망 공모가보다 높게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첫날의 변동성 있지만은 자주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모 시장에 들어갈 때는 어지간하면 우리가 뭐 기업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기관의 수요 예측 퍼센테이지하고 희망 공모가를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상장되고 났을 때 분위기는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호불호보다는 전체 시장의 중소형주 선호 현상에 대한 액주 섹터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반기 6월은 아니지만 상장을 앞둔 조단위 기업 가치의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SGI 서울보증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있던데 뭐 네.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일단 높은 것 같고요. 네. SGI 서울보증은 어때요? 시장에서는 이렇죠.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대출을 한다든지 무슨 심사를 할 때 네. 이런 기관들의 어떤 매출 자체가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이게 돌아가지고 실적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만 아는 거라 가지고 기대감 조금 낮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시장의 기대감은 일단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IPO 할 때 시장 접근을 전 잘 안 해서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IPO는 가격을 웬만하면 좀 비싸게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오는 가격 자체가 정말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시장의 어떤 판단 자체에서는 최소한 3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적으로만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관심을 좀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SGI 서울보증 두산 로보틱스 좀 분석을 좀 해주시자면요. 아니 뭐 이름만 들어봐도 두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규 상장주는 앞서 다 얘기해 주셨지만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일단. 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뭐냐면 일단 그 상장을 하고 한 달 동안의 움직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보호 예수라든지 이러한 개별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름만 봐도 얘한테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시장의 관심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체크를 하셔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SGI 서울보증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긴 좀 어려운 섹터잖아요.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정도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오는 9일에 있을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금양하고 코스모화학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포스코 엠텍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코스닥 150 편입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편입이 된다는 게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죠?
저는 뭐 그렇게 이게 큰 뉴스가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수에 뭔가 편입이 된다는 것은 인덱스 자금 자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지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스닥 150 경우에는 거의 뭐 인덱스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적고요. 네. 인덱스로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투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이걸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연금이 들어와서 사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기 시작하기 전에 외국인들 자금 이제 끝난 건가요?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요 부분에 일단 있거든요. 중국의 산업 생산이 떨어지면 중국의 위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의 위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통화가 위엔화하고 민감도가 0.8 정도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위엔화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약간 좀 세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내 기관들 중에서 가장 큰 이제 자금차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금운용보고서 이걸 보게 되면 2025년까지 한국의 비중을 줄이고 외국의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도 사실 기관들에서도 우리나라 인덱스 자금에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는 부분은 사실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을 흐름을 보더라도 보통은 삼성전자를 사면 외국인이 인덱스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요즘 보면 그냥 삼성전자만 그냥 주구장창 사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종목을 찍어놓고 사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인덱스로는 이게 편입이 되더라도 효과 자체가 조금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수에 편입이 됐다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면에 요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편입되는 효과가 괜찮은 종목과 공매도 리스크가 커지는 종목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규정상 35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 네. 100, 코스닥 150인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공매수 타겟에 노출되는 종목은 각 시장에서 10%에서 2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는 한 시가총 1위부터 50위권 이내, 코스닥은 한 1위부터 이것도 한 50위권 이내. 그 벗을 벗어나면 코스피 200 종목이긴 한데 뭐 코스피 100 98등이다. 네. 아니면 코스닥 뭐 140등이다. 이러면 사실 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코스피 200이 편입되는 뭐 금양이라든지 코스마학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됐다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보게 되면 빠지는 종목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150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종목은 편입되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의 장점이 공매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코스닥 150에 들어가게 되면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역발상적으로 쓸 때 코스피 쪽은 코스피 쪽에서 빠지는 종목은 어차피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졌다는 말은 6개월 동안 주가가 시가총이 밀렸다는 거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0개 종목이긴 한데 상위 4종목을 빼고 나면 전부 다 가중치가 1%가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오히려 공매도 타겟이 조금 빠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들어가는 종목보다는 빠지는 종목들이 조금 뭐 만약 회사의 모멘텀이 괜찮다면 네. 이 결과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200이든 150이든 들어가고 나가고의 이벤트가 다다왔을 때는 항상 2주 전에는 이미 그에 대한 시세는 다 끝난 거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역발상 전략을 주셨네요. 좋은 지혜를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은 6월에 어떤 섹터들이 좀 갈 것 같다.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 있으면 하나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 대표님부터. 일단은 사실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섹터는 IT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모습에서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이제 오늘 보면 바이오 섹터가 또 강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열리는 아스코도 있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또 열리게 되는 또 바이오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책 발표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일정과 맞물려서 시장의 수급이 금일 한정해서 봤을 때는 확실히 바이오로 좀 쏠렸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또 강세를 보였던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는 있겠는데 중심 쪽은 그래도 IT로 저는 잡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IT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AI 시대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죠. HBM이 어느 정도의 OPM을 가져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조금 더 평가를 해주는 경향들도 좀 있고 우리가 그 1월달, 2월달, 3월달 그 1분기 때 AI 섹터 강세 보일 때 보면 그때 AI 반도체라고 해서 또 올라갔던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네.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회사 이름에 칩 들어가는 애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도 하지만 그러한 종목도 저는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저는 오늘 모양을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스마트폰 그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신제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IT 중심으로 보시되 이 폴더블폰 관련된 뭐 KH바텍이라든지 이런 종목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PCB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PCB 관련된 종목분들 같이 엮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저는 애플 관련주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애플 네. 관련주란 게 이제 큰 그림에서는 아이폰 15 되고요. 작은 그림에서는 뭐 XR 디바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산업 육성 정책이 로봇하고 바이오가 꼽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묻지마 종목 선정하시면은 당연히 또 꽝이겠죠. 저희 경주마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